어서 오세요, 방구님들. 책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들려드릴 단편 소설은요, 향암 이희관 작가님의 건빵 한 봉지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1973년 1월부터 1975년 10월까지 강원도 인제군 기림면 현리의 육군 3군단 103통신대대에서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마친 이민남 병장의 군대 생활 이야기를 실화 소설로 기록한 자가 출판 도서인데요. 오늘도 군대에서 성실히 군복무를 하고 있을 아들의 이야기일 수도, 또는 손자의 이야기일 수도, 아니면 내 남동생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군대 이야기. 흥미로운 전개가 될 듯한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향암 이희관 작가님에 대한 프로필은 설명란에 기록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문 낭독 시작할게요. 건빵 한 봉지. 1. 겨울방학 중 입대. 막 대학 1학년을 마치고 겨울방학을 보람있게 지내며 건강도 챙기고 좋은 추억거리를 친구들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도를 상상하며 집에 들어서니 한 통의 편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입대 영장이었다. 이민남은 놀랐다. 생일도 늦고 아직 군대 가기에는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벌써 군대로?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을 위한 긴급조치들이 발효되면서 대학생들을 압박하며 군대 입대로 탄압을 변장하고 있었기에 소문에는 전라북도 남원군의 병무청 비리 사건을 계기로 전라북도의 입대 대상자들을 앞당겨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말도 돌았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니 1년 늦게 대학에 들어갔기에 영장이 나올 만도 했고 연기 신청 안 했기에 도리 없이 바로 입대를 해야 하는데 1학년 마치고 아직 전공과목을 배우지 않은 상태로 군대를 다녀와서 2학년부터 전공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을 때 입대 영장 소식으로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무슨 나라가 애비가 전쟁터에 다녀왔는데 자식까지 군대를 가야 할 때까지 휴전이냐고 말이다. 그냥 맏아들을 자기 품을 떠나 군대에 보내려 하니 서운한 생각으로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이민남의 아버지는 달랐다. 사내가 군대를 다녀와야 사내이지. 먼 길 가야 하는 아들인데 어미가 울긴 왜 울어? 하며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아마 이민남의 아버지는 자신이 겪은 전쟁, 그것도 자진 입대 학도병으로서 6.25 전쟁 중에 겪은 장면들이 떠올랐을 것이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사나이라면 가야 할 길은 가야 한다. 그러나 안타까움을 드러낼 수 없는 남자로서 아버지 그리고 가장의 위엄으로 내색을 못하는 것이었다. 우선 친척들께 인사를 드렸다.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누이 동생인 막내 고모와 작은아버지 댁을 찾아가서 밥도 먹고 쥐어주는 용돈도 받았다. 방학 중이라 대학 친구들과는 연락이 닿을 수 없었고 동네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니 동네에서 군 입대 환송회를 해주는 것이었다. 대학 1학년 수업을 마치자마자 겨울방학 중에 갑자기 군대 영장을 받고 바로 육군 논산 훈련소로 입대하게 된 셈이다. 드디어 입대하는 날 1972년 1월 12일이 빠르게 다가왔다. 집결 장소인 군산역에 가보니 또래의 장정들이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길게 길렀었던 머리카락들을 깎아중처럼 삭발이나 짧은 머리로 이발을 하고 있었으며 헤어짐의 눈물과 울부짖음도 들렸다. 특히 부모 속을 썩였거나 말썽 부린 장정들이 더 그러했다. 그렇게 가족과 동네 친구들을 뒤로하고 군산역에서 열차로 논산 훈련소를 향해 출발했다. 2. 논산 훈련소 화랑담배. 주위를 살펴보니
마침 대학을 함께 다닌 중학 동창도 열차를 함께 타고 있었다. 나중에 들으니 군산중학교 동창생들이 100여 명이나 함께 입대했다고 하였다. 논산훈련소에 도착하니 난리법석 그 자체였다. 훈련 연대가 정해지고 입소식을 할 때까지는 대기병 상태로 집단 수용되었으며 군기 교육을 위해 앉아 일어서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였고 아무것도 아닌데 윽박지르고 고함치고 그러는 것이었다. 호칭은 대기병이라고 했다. 집 떠나오고 가족과 헤어졌고 군대라는 새로운 문화에 정보가 없는 훈련소 입대 훈련병들에게는 불안과 공포 그 자체가 논산 육군 훈련소인데 그렇게 혼을 빼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 꼴을 못 참은 훈련병이 반항을 했다. 나름 깡다구가 있음을 보이려고 했는지 참을 수 없어 그랬는지 바로 물리치료 같은 체력 단련이라는 이름에 앉아 일어서 하는 기합이 들어왔다. 드디어 대기병 생활을 며칠 걸려 치르고 훈련병의 입소식을 마치고 28년대 내무반이 정해졌다. 그날이 1973년 1월 17일이었다. 당시 논산훈련소는 정봉욱 소장이 훈련소장이었는데 육군 전체의 정화운동은 훈련소부터라는 구호를 내걸고 구타없고 건전한 병역 문화를 만들겠다고 해서 엎드려 뻗쳐도 맨손이 아닌 장갑을 끼고 엎드리게 했고 조교는 반드시 훈련병과 동일하게 기합을 수행하게 할 때였지만 현실은 또한 그러했다. 훈련소 기간병들은 일단 훈련병들을 내무반에 배치를 하면서 군번줄과 군복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 미남 훈련병의 군번은 1233...으로 되어 있었는데 또래 중에서는 빠른 군번인 셈이었고 대학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온 또래는 까마득한 쫄병들이 되는 것이었다. 군복과 통일화에는 치수가 있으나 일렬로 세우고 기간병이 적당하게 보급품을 던져주는 것이었다. 말로는 안 맞으면 나중에 바꿔준다고 하지만 막상 물어라도 보면 그냥 입어, 그냥 신어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미남 훈련병이 받은 바지는 알고 보니 1호였다. 나중에 보급 행정병이 되어 알게 된 것은 군복 치수는 1호부터 6호까지 있고 이민함 훈련병에게 맞는 치수는 6호인데 그날 던져주어 받은 것이 1호였다. 그러니 길이는 물론 통도 엄청 컸기에 길이를 맞춘다고 접고 접어 입었지만 통이 넓은 바지는 마치 여인들이 입는 몸빼 같은 풍경을 연출하는 것이었다. 그런 바지를 입고 주머니에는 손수건은 물론 숟가락도 넣고 때로는 PX에 빵도 사서 넣고 걷는 것도 모자라 뛸 때의 정경은 얼마나 가관이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배꼽을 잡을 일이다. 그렇게 어수선했지만 배치받은 내무반에 당도하니 육군 하사가 내무반장이었다. 내무반장은 전라북도 익산군 여산면에 있는 여산 제2하사관 학교를 나왔다는데 어려 보였고 눈은 매서웠다. 말투는 경상도 사내였다. 한 소대 병력을 내무반에 넣고는 침상위에서 4개 분대를 편성하고 4명의 분대장이 필요하고 그러고도 향도 한 명을 뽑는다며 스스로 하고 싶은 사람 있냐고 묻다가 자원자가 없으니까 대학교 다니다 온 훈련병은 손들어 보라고 해서 이미남 훈련병도 손을 들었더니 차례로 임무를 주다가 가장 키가 큰 훈련병에게는 향도를 하라고 했다. 이미남 훈련병에게 제1분대장을 맡기면서 당장 보급을 맡으라고 했다. 훈련소 보급이란 이틀마다 나오는 화랑 담배를 수령해서 나눠주는 것이고 제1분대는 바로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식사 당번을 맡아서 밥을 치사반에서 타와 내무반에서 배식하고 식기를 씻어 반납하고 훈련에 참여한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집에서 입고 왔던 옷을 모두 벗게 하였다. 포대 봉지 같은 종이에 싸 포장시켰고 관물대를 가리키며 군번과 함께 받은 보급품을 정리하게 하는 것이었다. 관물 정리하면서 소리 내거나 똑바로 못한 사람을 내무반장이 뺨을 때리고 군화발로 차는 것이었다.
밖에서는 육군 정화 운동을 펼치는데 안에서는 이러다니 어이가 없었지만 모두 참고 눈치만 보면서 맞는 그 훈련병을 불쌍하고 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길 뿐이었다. 재수없게 괜히 맞던 그 훈련병은 전라북도 옥구군 회원면이라는 시골에서 이발사를 했다는데 뺨을 잘못 맞아 넘어지면서 침상에 머리도 다쳤는지 피가 보였다. 피가 보이자 내무반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프냐고 물었으나 양호 씨를 보내지는 않고 내무반에 구급약 머크로크럼을 주면서 자고 나면 괜찮을 거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훈련병은 군대에 들어오자마자 고막이 손상된 것 같았으나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훈련소 입소한 지 하루가 지나니 담배 피우는 장병들이 재떨이를 뒤지면서 담배 꽁초를 찾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담배가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떨어졌다니 하며 의아하게 물었더니 어제 배급받은 화랑담배를 다 피웠다는 것이었다. 화랑담배는 세 번만 빨아도 손가락이 뜨거워진다고 했다. 어제 나누어준 화랑담배 한 갑은 내일 점심때까지 피워야 할 텐데 벌써 떨어졌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었다. 그 장병은 정말 무슨 마약 환자처럼 담배를 못 피우면 안 된다는 식으로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미남 훈련병은 가지고 있던 화랑담배를 한 개비 꺼내주었다. 그 배려에 대해서 같은 훈련병인데 언제 헤어질지 뻔한데 큰 절을 하듯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또 하는 것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이미남은 담배를 안 피우고 가지고 있다가 모자란 훈련병들에게 주어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훈련은 제식 훈련부터 각개 전투와 포복 훈련 및 사격술 훈련을 거쳐서 실탄 사격을 하게 될 때 절정에 이르는 것 같았다. 오전에는 연병장에서 제식 훈련을 하고 오후에는 야외 교육장으로 이동한다고 하는데 점심 식사는 내무반에서 하기 때문에 일분대는 취사반에 가서 밥과 국과 반찬을 받아다가 배식을 하고 밥을 지었던 다단식 식판은 넓고 납작한 알루미늄 판이었는데 밥을 다 퍼준 후에는 식판 설거지를 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것도 바쁜 훈련 시간에 맞추기에 헐레벌떡 뛰어야 할 상태인데 그 식판 모서리에는 누룽지 같은 잔밥이 붙어 있어 고리 구멍 있는 미제 스폰을 몸에 군번처럼 지니고 다녔기에 즉시 꺼내어 그걸 훑어먹는 맛이 좋았다. 누룽지 맛이었다. 그때에는 먹고 또 먹어도 배고픈 느낌의 시절이었다. 배식 외에 더 먹을 수 있어서 식사 당번의 묘미를 느끼게도 해주었다. 식사를 마치면 개인 밥그릇과 국그릇으로 사용한 양재기와 반합은 각계 훈련병이 설거지를 하지만 취사반에서 받아온 식판과 국통은 열심히 설거지를 한 다음에 취사반에 반납을 하고 훈련장으로 뛰어가야 하였다. 항상 시간도 부족했지만 막 다 먹은 밥이 거꾸로 올라올 것 같은 느낌으로 뛰고 뛰어야 했으며 야외 훈련장으로 나갈 때에는 교육 시간에 부족하다고 행군이 아니고 구보를 시킬 때가 있었다. 막 밥을 먹고 이로 바지를 입고 제 키만큼 길고 무거운 애무한 소총을 들고 뛰는 모습은 가관이기도 했지만 숨이 차오르면서 길바닥의 모래가 커다란 자갈로 자갈은 바위로 보이는 것이었다. 만약 뛰어가다가 앞으로 고꾸라진다면 바로 얼굴이 그것들 위에 문질러져 엉망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뛰면서 떠오른 것은 작년 추석날에 온 가족이 조부모님 산소에 성묘 갔을 때 정경이었다. 택시 두 대로 나눠 타고 갔는데 먼저 도착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막내 아우는 땅벌에 쏘여서 이리저리 쓰러져 있었다. 막내 아우가 울면서 모두 땅벌에 쏘였기에 산 아래로 내려와 있었는데 아버지는 산소에 있다고 했다. 그래서 산소로 올라간 이 미남의 눈에 아버지는 산소 옆에 서 계신 모습으로 보였다. 이 미남을 발견한 아버지는 올라오지 마! 움직이지 마! 라고 소리 지르고는 그대로 서 계셨다. 이 미남이 자세히 바라보니 아버지는 이미 땅벌에 많이 쏘였고 얼굴이 부었으며
두어 마리의 땅벌들이 입술에 앉아 있었다. 이미남은 그 벌들을 손으로 때려 죽여요!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가 움직이면 너에게로 달려든다고 하시면서 입술에 앉아있는 그렇게 쏘이고 있었는데 그 땅벌들을 이빨로 물어 씹어 죽이면서 고통을 참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아버지 최고, 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스스로 고통을 무릅쓰고 벌에 쏘이면서 희생하시는구나 라는 생각하며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훈련 기간 내내 육체적인 고통이 느껴지면 땅벌에 쏘이고도 참고 계셨던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면서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역사 시간에 배운 백제와 신라의 전쟁 영웅 개백 장군이 전사했다는 황산벌에서 각개 전투와 수류탄 투척 등은 물론 실탄 사격으로 점수를 부여하면서 점수가 부족한 훈련병들은 훈련장으로부터 내무반까지 오리 걸음을 시킨다는데 이민남 훈련병은 사격 점수가 만점으로 좋아 합격자들끼리 2열 종대로 노래 부르며 내무반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다음 날은 각개전투 훈련을 받게 되는데 황산벌의 훈련장에서 화랑 담배로 인한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 제3분대장을 맡고 있는 김영철 훈련병이 주교의 지시가 휴식이라는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장병들은 한 곳에 모이게 하면 마치 추운 겨울날에 집 없는 거지들이 반합을 밥그릇처럼 들고서 야전 방안모가 영락 없는 벙거지처럼 보이는 복장인데 황산벌의 겨울바람에 노출되어도 담배 일발 장진 구령이 떨어지면 모두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한 모금이라도 더 빨아보려고 화량 담배를 빨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을 제3분대장을 불러 200여 명의 흡연 장면을 보라고 했다. 이 미남의 눈에는 그것이 흡사 공장 굴뚝의 연기처럼 보였고 그런 연기를 내뿜는 주체들은 훈련병이 아니고 모두 거지처럼 보였다. 그렇게 소개했더니 3분대장은 네가 담배 맛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지금 피우는 저 담배 맛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맛이야. 그러니 저렇게라도 피우게 해야 한다. 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미남은 결심했다. 담배 맛도 모른 내가 어떻게 담배에 굶주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내 담배를 아껴서 모자란 사람들에게 배품을 주자는 결심을 했다. 그래도 시간은 흘렀기에 작대기 하나 이병 계급장을 군무와 군복에 붙이고 육군 훈련소 출소식을 마치고 배치대로 전출되듯 이동된다. 3. 원주통신훈련소. 하여튼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하듯 입대를 하면 제대하는 날짜는 째깍째깍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논산훈련소에서 6주여 45일간의 전반기 훈련이 끝내고 이제 주특기 교육을 위한 후반기 교육훈련소나 자대로 배치를 하기 위해 논산훈련소를 떠나야 하는 것이다. 정봉욱 소장님이 직접 훈련병들의 출소식을 거행해 주었고 훈신은 세계 지도를 머릿속에 넣고 말씀하는지 모든 국가를 역사와 문화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관계까지 설명을 하듯 2시간도 더 걸렸고 도중에 푹푹 쓰러지는 병사들도 있었다. 그러면 대위 계급장의 장교들이 드러냈다. 이제 여러분들은 훈련병이 아니고 대한민국 육군 이병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논산 훈련소에서 배운 대한민국 육군 정화운동을 잊지 말고 제대할 때까지 실천해달라고 당부하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임시로 이동된 곳은 논산 훈련소 곁에 배치대라는 곳이었다. 그런데 그곳의 분위기는 고된 훈련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고함이나 윽박 지르는 분위기가 없이 매우 부드러운 분위기로 출발 일자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들으니 백을 쓴 사람들을 여기에서 섞어서 빼내기도 한다고 들었다. 배치하는 곳이니까. 그러면서 특기병을 가리거나 공수부대 요원을 차출하거나 병력을 지원받으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틀이 지나는 동안에 소원술이라는 것이 등장되었다. 논산 훈련소부터 정화가 되어야 대한민국 육군이 정화되고 나아가 국가와 국민도 발전될 테니 그런 각도에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기탄 없이 폭로라도 하듯이 원칙에 위배되고 상식에 못 미친 사례들이 훈련 기간 동안에 훈련장이나 내무반에서 있었는지 써내라는 것이었다. 분위기는 순간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나름대로 기관병으로 불리는 조교나 내무반장들과 정이 들게 되었고 처음에는 서로 몰라서 억지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 아닌 이해도 가능했는데 막상 계급이 소령이나 되는 계급 높은 장교가 바짝 붙어서 훈련병을 설득하듯이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다른 세상에 온 느낌이 들었다. 그 설득은 놀랍게도 1박 2일간 계속되었다. 밤이 되어 강원도 방향으로 분류되어 어딘가를 향해 논산역을 열차로 출발한 자대배치병들은 열차 안에서 그 소령과 함께 여러 차례의 백지를 받고 소원 수리를 쓰게 된다. 막상 낮에는 대수롭지 않던 분위기가 저녁이 되고 밤중이 되어 점점 논산 훈련소로부터 멀어질수록 정도 희미해졌는지 참았던 감출했던 마음들이 달라지는 것이었다. 드디어 이제 열차가 곧 원주에 도착된다는 아침 6시가 다가오자 너도 나도 눌렀던 감정들과 함께 소령의 설득만큼이나 육군의 미래를 위해서 제안까지 포함해서 소원 수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날이 밝았다. 밤새 잠을 자는 둥 마는 둥한 얼굴들이 이제 제대가 아닌 배치인 만큼 후반기 훈련소로 갈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다시 긴장되기 시작했다. 그때 그 소령이 작별 인사를 하겠다면서 열차 안에서 연설을 해주는 것이었다. 이제 장병 여러분들은 논산 훈련소 출신으로서 모범적으로 군대 생활을 할 차대나 후반기 훈련소에 도착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낮에는 망설이는 분위기였지만 밤사이에 많은 소원 수리가 기탄 없이 나와주어서 수확이 매우 좋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준 조교 그리고 그 책임자들을 영창에 보내는 벌을 줄 수도 있으며 그렇게 육군도 국가도 발전하는 것이니 마음에 짐 두지 말고 앞으로도 논산 훈련소에서 받고 들은 방침을 참고하여 육군과 국가의 장래 이력을 하는 장병이 되어 군대 생활 잘 해주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하룻밤 사이에 그 소령에게 다시 인간의 정을 느낀 듯이 모두 존경스럽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트럭에 옮겨 타서 도착된 곳은 이른바 말로만 듣던 오리도 직각 보행을 한다는 원주 통신 훈련소였다. 때는 봄이 된 1973년 3월 5일이었다. 여기는 논산 훈련소와는 전혀 다른 살벌한 군기가 입구에서부터 느껴졌다. 보병 훈련이 아닌 통신병으로서 주특기 훈련을 시키는 곳이고 후방에서는 전방이라고 하지만 전방에서는 마냥 후방이라고 할 수 있는 원주시에 있는지라 보초를 서고 있으면 고개만 들어도 바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가 달리는 고속도로 진입로가 보이는 곳이었다. 호칭은 훈병이라고 했다. 우선 기억에 남는 것은 첫날 구대라고 부르는 단위로 부대를 편성하고는 구대장이 그러니까 논산훈련소의 내무반장 같은 위치의 병장 계급의 사병이 엄하게 군기를 잡는 것이었다. 그러기 전에 선배 기수들이 군기를 잡는다면서 점호를 취하기 전에 관물 정돈 상태를 시비로 야전삽이나 곡괭이 자루로 후배 기수를 환영한다는 것이 두들겨 패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구대장의 점호가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구대장이 막사 건물 바닥에 방화살을 한삽 떠서 골고루 뿌리더니 구대원들에게 정권 단련이라는 구령과 함께 엎드려서 주먹 쥔 그 상태로 바닥을 기어가라는 것이었다. 당연히 주먹 쥔 손등에서는 피가 나기 시작했고 고통이 심했다. 논산 훈련소에서는 육군을 정화하기 위해서 푸시업도 장갑 끼고 하라고 했는데 불과 하룻밤 사이에 이런 정경을 겪게 되며 이 자리에는 소원 수리를 받던 그 소령님도 안 계신데 하면서 어젯밤이 갑자기 그리워졌다. 나중에 들으니 구대장이 애인한테 받은 선물이 있는데 그게 없어졌고
그날 배치 병사들이 전라도 병력이라서 도둑들로 의심하여 잠을 안 재우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인가. 대한민국 어느 땅인들 차별 없이 군대에 오는데 출신지를 가려서 기합을 부당하게 주다니 어이가 없었다. 더구나 전라도에는 A백과 B백이 있는데 A백은 전라남도이고 B백은 전라북도 출신을 의미하며 A백 병력이 있었기에 구대장이 그랬다는 것이었다. 도대체 구대장은 어디 출신이냐고 물으니 서울 사람이라고 했다. 막상 분실했다는 물건은 다음날 자기 사물함에서 찾았다고 하니 더욱 분했다. 이 미남 훈병은 생후 처음으로 전라도 사람을 서울 사람이 싫어하고 전라도 병력이거나 경상도 병력이거나 군대가 그렇게 출신지별로 오해나 싸움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원주 통신소의 특징은 직각 보행의 군기이다. 걸음을 걸을 때 팔의 높이도 들어올리는 다리 허벅지도 땅바닥에 비교해서 직각이 되게 걸어야 하고 방향 전환도 그렇게 직각으로 변경해야 하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부동자세인 차렷자세로 오줌을 누워야 한다고 하니 그것이 바로 고문 같았다. 원주통신훈련소에 잊을 수 없는 또 하나는 식사 군기이다. 식탁 하나만이 아니고 식당의 절반이나 되는 한 줄이 모두 함께 착석하고 식탁에 밥과 국을 담은 식기를 놓을 때까지 먼저 왔지만 숟가락을 들면 안 되고 모두 함께 기다리고 있다가 식사 시작이라는 구령이 떨어지면 정말로 개울에 자갈이 굴러가듯이 숟가락에 밥그릇과 국그릇을 닥닥 긁어대는 듯한 소리와 함께 2분도 안 되어 식사 끝이라는 구령이 떨어진다. 아마 사실상의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5분은 될 것이다. 그리고는 일시에 하수구에 물 쏟아지듯이 몰려나와서 식기를 닦고 식당 마당에 설치된 식기 건조대에 올려놓고 모두 정렬을 하고 역시 직각 보행으로 내무반이나 교육장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이었다. 순서대로 식사를 하게 하면 들어오고 나가는 병력들이 혼잡해져 군기가 흐트러진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훈련소이니까. 끝으로 원주통신훈련소는 이미남 훈병을 덩치와 관계없이 증가설이라는 통신설로 전주를 땅에 파서 심고 그 전주를 다람쥐처럼 타고 올라가 전선을 연결하고 정말 다람쥐처럼 전쟁 중에 감쪽같이 내려와야 하는 것인데 그런 작업이 모두 강원도의 산비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만큼 위험하고 그래서 군기가 엄청 세지는 것이다. 그때가 1974년 4월 7일이었다. 드디어 원주통신훈련소에서 다시 팔려간다는 전출날이 되었다. 다시 열차를 밤에 타게 되었다. 왜 밤에 이동하는지 의문이 생겼으나 군인들이라 보안 관계상 그렇다고 여겼다. 또 밤중에 도착된 열차는 춘천이라는 곳이었고 바로 103 보충대에 입소한 것이라고 들었다. 이제부터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을 하게 된다는 상징의 103 보충대였다. 그 춘천 103 보충대에서 받게 된 원주 통신훈련소까지 병역 사항이 기록된 기록카드를 보니 이미남 이병은 군대를 오지 않아도 될 기록들을 보았다. 4. 현리 3군단 103 통신대대 중가설 중대. 드디어 이미남 이병은 논산 훈련소와 6주간의 후반기 주특기 훈련을 원주 통신훈련소에서 마치고 통신병 중가설 요원이 되어서 춘천 103 보충대를 거쳐 3군단으로 전속받게 된다. 그날이 1973년 4월 11일이었다. 강원도 현리를 처음 알게 된 날이기도 했다. 추운 1월 초에 입대를 했는데 어느덧 봄이 시작되고도 4월 초 식목일이 지나서 자대가 있다는 3군단 사령부에 전속된 것이다. 트럭에 실려 춘천에서 산길로만 굽이굽이 더 깊은 골짜기로만 몇 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군단 사령부 정문에는 당백이라는 구호가 새겨진 큰 바위가 세워져 있었고 경례 구호가 일당백을 의미하는 당백이었다.
모든 전입된 신병들을 집합시키고 사역으로 잣나무 심기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어느 중사가 사역병 대열에 나타나서 지휘관에게 뭐라고 하더니 여기 사회에서 짜장면 만들었던 사람인다 하고 물으니 한 사람이 손을 들었다. 이리 나와보게 하더니 바로 안 가고 대열을 더 훑어보더니 그 중사는 이미남 이병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자네도 나와보게 하는 것이었다. 이미남 이병이 대열에서 나갔더니 두 이등병을 데리고 부대 상부 건물 쪽으로 걸어가면서 그 중사가 말하기를 저 병력들은 지금 나무 심으러 가는 것인데 가면 고생이야. 자네는 군단사령부 장교식당에서 중국 요리사로 일하도록 해주겠고 자네는 자대로 가는 내일까지 장교식당에서 그릇 씻어주고 쌀밥 먹고 있다 가. 라고 하는 것이었다. 장교식당에 도착하니 병장 한 명, 상병 한 명, 그리고 일병도 한 명 있었다. 새로 데려온 중국 음식 요리사 이병까지 포함하면 네 명의 사병이 장교식당에 있게 되는 셈이었다. 그리고 영외 거주하는 중사 한 명과 군속 명찰을 달고 있는 아주머니도 한 분이 계셨다. 장교식당은 중대장이나 대대장 같은 위관 장교나 영관 장교가 사용하는 곳이 아닌 별을 단 장군들이 사용하는 곳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 별이 세 개나 되는 중장의 군단장이 사용하는 식당이었다. 그러면서 이미남 이병에게는 편안하게 쉬라고 하면서 모두 잘 대해주며 집에 편지 붙이고 싶으면 아주머니한테 부탁해보라고 하기에 이미남 이병은 바로 아닙니다. 없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랬더니 중사는 빙긋이 웃으며 잘 안 넘어가는데? 통신보안교육은 잘 되었군. 하면서 통신대대는 저 아래 내린 천변에 있으니 여기에서 쌀밥에 김치도 맛보고 가고 나중에 놀러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이었다. 이미남 이병은 저녁밥을 세 공기나 쌀밥을 막 담은 갓김치에 실컷 먹은 후였다. 뱃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매일 아침에 대변을 보던 습관과 달리 화장실을 꼭 가야 된다는 신호를 느끼고 고참 병장에게 자다 말고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너 배탈이 났구나. 아까 너무 많이 먹더라. 라고 하더니 일병에게 화장실 데려다 주라고 하는 것이었다. 일병이 장교 식당을 나와 지하 벙커 같은 건물에 알려준 방향을 바라보니 당직이란 완장을 찬 육군 대위가 보초처럼 서 있었다. 이미남 이병은 갑자기 불편한 생각이 들었다. 육군 대위이면 이병에게는 높은 계급인데 이병이 취침 시간에 군단 사령부 건물 안에 화장실을 찾아가다 만났으니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권총차고 불침번인지 당직 사령인지 아무튼 금보중 대위가 너 누구야? 하면서 암호! 하는 것이었다. 이미남 이병은 얼른 암호를 댔으나 통로는 비상등과 유도등이 통로에 있었기에 어둡진 않아서 서로 누가 누구인지는 알 수 있는 상태였다. 그 대위가 뭔가 하길래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찾고 있다고 하니 소속이 어디냐고 물어왔다. 장교식당에 사역 중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 당직 근무 중인 육군 대위가 친절하게 화장실을 손가락으로 알려주었다. 이미남 이병은 달려가서 쫙 풀어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거수 격려하고 장교식당으로 돌아와 30분도 안 되었는데 또다시 설사 신호가 느껴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옷을 입고 통일화의 끈도 다 묶지 않고 달렸다. 그 대위가 눈을 부릅뜨고 너 여기가 어디인데 뛰어다니냐고 호통을 쳤지만 이미남 이병은 그냥 화장실로 달려갔다. 돌아오는 길에 또 격례를 하려고 하니 그 대위는 쯧쯧하며 혀를 차는 것이었다. 그날 밤에 이미남 이병은 두 번이나 더 새벽 2시까지 화장실로 달려야 했고 그때에는 작업복도 입지 않고 팬티바람에 신발도 못 신고 실내화를 끌며 달렸었다. 아마 다음 날 장교식당 영외 거주 그 중사는 그 당직 대위에게 많이 혼이 났을 것이다. 이미남 이병은 아침이 되자 간밤에 다 쏟은 탓인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쌀밥에 소고기 미역국을 더 먹고 신병 집결 장소로 갔더니 대대 전령 일병이 통신대대로 인솔하는 것이었다. 간밤에 자기 전에 장교식당의 고참 병장이 저 산을 보아라. 저기가 바로 휴전선인 철책선이니 밖으로 몰래 혼자 나가거나 탈영하면 인민군에게 잡힌다며 겁을 주던 그 산의 철책은 그냥 잣나무들이었다. 처음 온 강원도 인제군 현리의 군단 사령부는 언덕에 있었고 통신대대 가는 길은 언덕을 내려와 개울을 건너게 하는 큰 다리 현리교를 건너서 개울 따라 내린천 상류 안쪽으로 닦아놓은 길을 따라 걸어가니 통신대대가 나타났다. 대대 본부에는 대대장님이 출타 중이라 소령계급 반종기 부대대장께 전입신고를 마치고 중대 배치를 하는데 이 미남 이병은 주특기 361로 중가사를 맡고 있는 이 중대로 가게 되었다. 대대는 본부 중대가 행정지원중대였고 1중대와 2중대는 중가설, 3중대는 무선통신중대였다. 이 중대로 들어설 때에 소위 개구리복을 입은 제대사병들 4명이 나가면서 아이고 언제 제대하냐 하는 것이었다. 그날이 1973년 4월 13일이었다. 대대에는 연병장을 중심으로 정면 중앙에는 정문과 함께 위병소가 있었고 거기에는 당백이라는 구호가 돌에 새겨져 세워져 있었다. 우측으로 수송부가 있었고 정면에는 연병장과 그 너머로 많은 막사들이 있고 좌측으로 2중대와 3중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본부 중대에는 탄약고와 이발소 창고들과 함께 취사장과 식당이 있는데 여길 지나니 2중대 사무실이 나타났다. 혼자 전입되어 중대 사무실에 들어가니 몇 사병들이 일반 회사 사무실처럼 책상을 놓고 앉아 근무하고 있었다. 각계 병사의 개인 확인은 논산 훈련소와는 달리 모두 카빈 소총이었다. 전입신고를 계급이 대위인 도기중 중대장께 했는데 그 자리에는 중위인 오세민 부관 그리고 상사인 방향석 인사계가 있었다. 전입신고를 마치니 인사계가 내무반장 박국원 하사를 불러 자리를 정해주고 관물 정돈을 하게 하라고 했다. 모두들 귀한 쫄병님 오셨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며 침상에 앉아 쉬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관물 정돈을 마치고 내무반에 앉아 머뭇거리고 있는데 어느 이병이 지나가면서 그냥 앉아있으면 나중에 고참들에게 맞는다며 뭐라도 해보라고 귀뜸하는 것이었다. 뭘 해야 하느냐고 되물으니 재떨이를 비우든가 통일화를 닦아주던가 알아서 부지런하게 손 놀리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사병이 참으로 정있는 동기가 되어 군대 생활을 재미있게 해준 대구 출신 이광태 이병이었다. 그때 외부 통신설로 보수작업 끝나고 돌아온 고참들이 아이고 귀하신 논산 훈련소 이등병이 오셨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시키지 마라 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나자 불침번 근무에 편성되고 외곽 보초 근무에 편성되고 나면서부터 내무반과 사무실 그리고 주간의 외부 통신설로 작업이 무엇인지 차츰 알게 되었다. 다음날 내무반에 쉬고 있는데 먼저 대구가 고향이라는 하사 계급의 내무반장이 중대본부 사무실로 불러들이더니 사무실 요원들과 함께 농담처럼 이병 이미남 이병을 떠보듯 다루는 것이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회에서 입대하기 전에 애인이 있었냐 없었냐 애인은 아니어도 여자친구가 있느냐 없느냐 고향에는 누이 동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미 여자와 잠을 잡았느냐 등등 점점 낯뜨거운 질문을 하더니 이미남 이병이 대답을 모두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라고 대꾸하니 책상 위에 있는 228이라는 야전용 이동 전화기 단자 두 개를 가리키면서 잡아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미남 이병이 안 됩니다. 그걸 잡으면 80볼트 전압의 교류가 발생되어 물고기가 죽거나 졸도할 정도의 감전이 됩니다. 라고 답을 하니 이것 봐라. 고참 말씀에 토를 달아. 말로는 안 되겠구먼. 하더니 테스터를 가리키며 테스터의 단자봉 두 개를 손으로 잡으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 다시 이민함 이병이 말하기를. 테스터의 단자봉을 두 손으로 잡으면 인체의 저항이 측정되는데 손으로 잡으면 최적치가 안 되므로 한 개는 혀에 물고 다른 한 개는 배꼽에 대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인체 저항으로 잴 수 있습니다. 테스터의 전원이 건전지이므로 감전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아? 하고 되묻기에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다니다 군대 왔고 원주통신훈련소 출신입니다. 라고 힘차게 대답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박영준 병장이 나서더니 이제 그만 장난해. 하더니 이민함 이병, 너 제법이구나. 대학교 다니다 왔다고? 하고 물었다. 네, 이병 이민함. 전기가 좋아서 어릴 적부터 전기를 만지며 자랐고 지금 3군단 103통신대대 2중대에 중가설 특기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사무실에서는 박영준 병장이 최고참이었고 한 달 후에 제대를 한다고 했으며 이사 종계로 보급을 맡고 있었는데 이미 조수로는 배익준 상병이 있었고 사무계의 사수 이기중 상병과 조수로 강성호 일병, 운영계와 기재계는 사수로 김진필 병장과 조수로 이성호 일병, 그리고 내무반장으로는 박국원 하사가 단기하사로 대구 출신이고 내무반에는 단풍하사라고 불리는 단기하사 3명이 별도 커튼을 침상 위에 치고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하였다. 서목의 이기준 상병의 당부는 대학교 다니다 왔다고 우쭐대지 말고 중대병력 대부분은 시골에서 고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만 마친 병력들이므로 각별히 행동에 주의하고 특히 내무반 생활에 주의하기 바란다. 라는 당부를 해주었다. 중대에는 그동안 13개월 동안이나 신병들이 제대로 전입되지 않아서 강성호 일병의 동기들이 식사 당번을 하면서 추운 겨울에도 그릇을 닦고 있다고 했다. 그렇게라도 이해가 되면서 제대할 때까지 함께 살아야 할 자대에 온 것임을 실감하기 시작한 것은 그날 밤부터였다. 불침번을 초저녁에 시켜주어 제대가 가까운 상병들이 10시 취침나팔 소리에도 잠을 안 자면서 내무반 구석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거나 특히 야식으로 라면을 끓여 먹고 나오는 식기들을 바켓스에 처박아 두는 것이었다. 그런 식기들이 아침에는 밥도 먹기 전에 식기 확보를 위해 찬물에 씻어야 하는 것이 쫄병들의 임무였다. 불침번을 일찍 섰기에 그런 전경을 볼 수 있었고 그렇게 신병을 대접하듯이 간접 교육을 시켰다고 여기면서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누가 깨우는 것이었다. 동기로 지내자고 한 이광태 이병이었다. 그래서 이민함 이병이 답하기를 왜? 나는 불침번을 끝마쳤는데 라고 작은 소리로 대꾸했더니 이광태 이병이 조용히 빨리 밖으로 나와 라고 해서 무슨 일인가 하고 팬티 차림으로 통이라만 제대로 신고 끈을 못 묶고 나갔더니 쫄병들이 모두 내무반 막사 처마 밑에 서 있었다. 물론 바깥은 어두웠고 추웠다. 네 명이 서 있었다. 또래 이병들이었지만 전반기 기초훈련을 받고 바로 자대로 배치받은 이병들이었기에 이중대에는 먼저 와 있었지만 군대 입대는 이민함이 가장 빨랐던 셈이었다. 그 자리에는 이광태, 고학림, 김승열, 그리고 김승호 이병 등이 있었다. 이민함 이병까지 다섯 명이 동기인 셈이었다. 불러낸 사람은 놀랍게도 사무실에서 보았던 기재계 조수 이성호 일병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서무계 조수 강성호 일병도 있었다. 이성호 일병이 다짜고짜 엎드려 하는 것이었다. 즉시 모두 신속하게 바닥에 엎드렸다. 이성호 일병이 힘차게 그리고 공평하게 세 대씩을 내려쳤다. 때린 몽둥이는 어디에다 숨겨둔 것인지 그렇게 쓰이는 야전 곡괭이 자루였다. 맞으면서 생각하기를 공기를 잡으려 하는구나 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성호 일병이 일어서!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이 부대에서 군대 생활을 마쳐야 할 동지이고 어쩌면 집에서의 형제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들도 위로부터 너희들에 대한 비판과 염려를 듣게 되어 오늘 너희들에게
누가 진짜 직속 상관이고 누구와 군대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를 똑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손을 댔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앞으로도 또 너희들이 군기가 안 들어 있게 되거나 지적이 위로부터 나오면 그때는 오늘보다 더 혹독하게 혼낼 수 있음을 말한다. 이제 들어가 자거라. 라고 했다. 일행은 조용히 내무반에 돌아왔고 모포 속에 몸을 넣고 이내 잠이 들었다. 그러면서 이미남 이병은 위에서 비판을 했다면 현재까지 상병을 달고도 고참들을 받든다는 그들은 바로 배익중 병장 동기들이거나 이기준 상병의 동기들이라고 생각되었다. 참 복잡한 내무반이었고 군대임을 실감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두 일병과 그 동기들은 전라도 병력이고 위의 압박은 경상도 출신 상병들이 바로 이기중 상병 동기이지만 전라도 출신 두 일병을 통해서 신병들의 군기를 작게 하면서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었다. 여전히 전라도 경상도의 차별과 갈등이 있다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사무실과 소대 병력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점호를 마치고 청소를 하고 취사반이 있는 대대 사병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였지만 훈련소처럼 줄을 서게 하거나 식사를 못하고 모두 앉기를 기다리거나 함께 일어나거나 하지 않았다. 다만 줄을 서서 배 식구에 식기를 들이밀어 넣어 밥과 국과 반찬을 식판에 받아서 빈자리에 가서 앉아 먹는 것이었다. 그때가 저녁 식사 시간인데 같은 중대의 지상병 상병이 취사반 배식구 일병과 시비가 붙었다. 밥을 더 달라는 지상병 상병을 취사반 일병이 육군 정량대로만 먹으려며 밥을 더 안 주고 있었다. 갑자기 대구 출신이라는 지상병 상병이 뒤에 서 있던 이미남 이병에게 군대 참 불공평하제? 니는 그 키에 나하고 같은 밥을 먹으니 말이야? 하며 의견을 물었다. 순간적으로 이미남 이병은 답하기를 육군 정량도 군대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육군 정량은 키와 관계없이 1인당 한 끼 525g의 밥을 먹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같이 키가 작은 장병은 지상병 상병님처럼 키 큰 장병과 나란히 군대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섭취가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라고 말을 했다. 갑자기 식당 안에 여러 사병들이 하는 소리를 냈고 치사반의 고참 병장이 엄지손가락을 보여주며 옳소 하는 것이었다. 지상병 상병은 계속 씩씩거리고 있었다.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이다. 식당에는 나름대로의 군기가 있었다. 대대 당직 사령이나 각 중대 주번 하사는 물론 본부 중대 인사계와 치사반 선임하사가 항상 식사 군기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배식구에서 육군 정량에 맞는 식사를 공평하게 주고 있는지 소란하게 하지 않는지 더러 중대 간의 충돌이 있는지 등등을 관리하는 학교 같은 기분이 들었다. 취사반의 배식구에서 국을 퍼주는 상병이 물었다. 신병이군. 어느 중대냐? 이중대입니다. 배고프냐? 예. 더는 못 주니 맛있게 먹어라. 하면서 윙크를 해주었다. 순간적으로 본부 중대 소속인 취사병 고참이 왜 윙크를 할까? 나를 좋게 본 것일까? 생각하면서 저녁 식사를 마쳤다. 취사반 청소도 중대가 주간 단위로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하고 있었는데 그 주에는 이 중대가 당번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모두 나가면 식당을 청소하고 동시에 중대의 식사 당번이 아닌 쫄병으로서 고참들의 식기를 씻지는 않지만 공용 식기를 깨끗하게 씻어서 내무반에 다 집어넣고 내무반을 쭉 둘러보고 아침 조회를 하거나 저녁 점호 준비를 하는 것이 내무반 생활의 기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조회를 위해 8시에 중대 내무반 막사 앞에 집합했다. 그렇게 작업 지시를 받고 가설병으로서 외부 통신설로 유지보수 근무를 나가는 것이었다.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근무를 9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다. 병과로는 통신병이고 주 특기별로는 중가설이므로 강원도 산피탈을 지나는 통신설로 즉
전주를 올라서 통신선을 수리하거나 관리하는 임무를 통신선로 구간별로 받아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나가는 것이었다. 그날은 박조와 상병과 한조가 되어서 이민함 이병은 첫 외부 작업을 나갔다. 다른 조가 출동하는 트럭에 타고 가다가 작업 구간 부근에서 내려 둘이서는 산을 더 올라갔다. 이민함 이병은 긴장되었지만 박상병은 포근하게 긴장하지 마. 형이라고 생각해. 하는 것이었다. 집이 어디냐? 군산입니다. 집에서는 몇째냐? 맏아들입니다. 나도 맏아들이다. 자, 원주통신훈련소에서 얼마나 잘 배웠는지 한번 볼까? 하면서 전주를 오르기 위해 착용하는 카울을 신으라고 했다. 두 명이 한조가 되어 작업을 나왔지만 작업 장구 카울은 미군들이 사용한 것을 원조받거나 전쟁 중에 남기고 간 것들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두 개, 즉 두 다리에 착용할 것으로 한조가 수령해서 가지고 나왔다. 두 사람은 모두 키가 비슷했다. 그래서 쫄병이 작업을 하고 고참이 도와준다고 여겨 이민함 이병이 카오를 착용했다. 그런데 카오가 원주 통신훈련소에서는 다양했는데 자대에는 그렇게 다양하지 못했기에 키가 작은 이민함 이병의 다리 길이에 딱 맞는 것은 없었다. 마침 박상병이 사용하던 것이라 맞을 것으로 여기고 적당히 착용을 하였지만 막상 목전줄을 잡고 훈련소에서 다람쥐처럼 재빠르게 올라갔던 실력을 보여주려고 했으나 첫 시도를 해보니 카오가 목전줄에 찍혀 나무에 박혀야 하는데 카오 길이가 길어서 무릎을 초과하고 있었기에 목전줄에 찍으면 바로 무릎에 충격이 와서 아프고 힘을 쓸 수 없었다. 이를 보고 있던 박상병이 고함지르는 것이었다. 그만둬! 안 되겠다. 네가 전주에 올라가는 걸 보려면 해 떨어지겠다. 하면서 자기가 카오를 빼앗듯이 착용하더니 재빠르게 목전줄을 올라가서 고장 지점을 확인하고 전선을 연결하고 테이핑을 마치고 내려와서 228 전화기로 교환실과 고장 수리 완료 확인 전화를 하면서 오늘 작업 끝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었다. 이민함 이병, 너는 전주에 올라가는 작업은 안 되겠다. 고향이 있는 내 동생이 생각나서 쳐다볼 수도 없고 내가 하고 말지 너를 시킬 수가 없구나. 너 대학 다니다가 군대 왔다고 했지? 예. 이렇게 작업 나와 작업을 빨리 끝마치면 바로 부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놀다가 들어가기도 한다. 바로 가면 대대본부에서 서로 중대별로 일이 없는 것으로도 보이고 또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을 하게 된다. 바쁘지 않을 때는 서둘러 가지 않아도 되나? 바쁘기도 하거나 고장 지점을 빨리 찾지 못하거나 수리를 못하게 되면 그땐 고생이다. 하는 것이었다. 박상병님은 왜 그런 얘기를 해줍니까? 하고 물으니 아무래도 너하고는 계속 작업을 나오지 말아야 할 것 같아 그렇다. 고 했다. 박주와 상병은 사무실 이사종계 백준 병장과 입대 동기인데 진급이 상병에서 멈추었고 백준 병장 동기는 원래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고 글씨도 잘 써서 같은 전남 광주 출신의 박영준 병장이 조수로 사무실에 데려가면서 병장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박영준 병장은 대대에서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했다. 그 이상은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박 병장은 사회에서 회사 다니듯이 군대 생활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래서 이민함 이병이 다시 묻기를 사무실에 근무하면 진급이 그렇게 잘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중대를 대표해서 업무를 해야 하니 계급이 중요하고 그렇게 진급이 되기도 하지. 라고 하는 것이었다. 더 들으니 모두 전남 광주 부근이 고향인 입대 동기들이고 경상도 고향에 같은 계급의 동기들이 있지만 동기들끼리 서로 싸우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럴 겨를이 없는 것이 고참의 고향에 따라서 힘이 결정된다고도 했다. 현재 최고참은 전라도이고 서울 출신도 섞여 있지만 이중대는 박영준 병장이 다 잡고 있고 그 전에는 한 달 전에 제대한 악명 높은 군산 출신의 673 병장이 꽉 잡고 있었다고 들려주었다.
그날 밤에는 그래도 자다가 불려나가지 않았다. 대신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외곽 초소 보초를 섰었다. 다음날 아침 8시에 어제처럼 조회 시간에 작업 지시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미남 이병은 부르지 않았다. 조회가 끝날 즈음 인사계인 월남전 참전한 용사라는 방향석 상사가 이미남 이병은 이리 와 하는 것이었다. 예, 이병 이미남 하고 달려가니 사무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 뒤따라서 방향석 상사가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이미남 이병, 어제 박주하 상병하고 작업 나갔었나? 하고 물었다. 예 하고 답변했다. 너 어제 운 좋았다. 만약에 윤기현 상변하고 나갔다면 아마 비탈길에 물구나무 세웠을걸? 이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이미남 이병은 누가 윤기현 상병인지 궁금했다. 이어서 방향석 상사가 말하기를 이미남 이병, 오늘부터 작업 나가지 말고 사무실에서 배익중 병장을 도와 이사종계 조수로서 보급 행정을 보도록 해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배익준 병장에게 다가가서 뭘 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우선 박영준 병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오라는 것이었다. 박 병장이 너를 좋게 보았더라. 어제 박주하 상병도 내 동기지만 우리 모두 같은 광주가 고향인데 네 얘기를 진지하게 박영준 병장에게 얘기해서 고된 작업자를 만들지 말고 사무실에서 동기인 나를 도울 수 있게 해주고 제대하라고 부탁을 했다고 들었다. 그래서 박영준 병장이 인사계인 방향석 상사님께 건의해서 사무실로 뺀 것으로 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었다. 박영준 병장은 중대본부 뒤편에 창고에 있었다. 당배! 이병 이미남, 박영준 병장님께 중대본부 이사종계 조수로 명을 받고 신고하러 왔습니다 라고 예의를 갖추니 쉬어 하더니 박 병장이 말하기를 잘 알겠지만 나는 곧 제대한다. 제대하기 전에 똑똑한 후배를 만나 내 조수인 백준 병장에게 붙여주고 가게 되어 안심된다 라고 말하면서 이사종계는 사병들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절대로 계급에 눌려 원칙을 외면하지 말고 육군 정량을 사병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해줘야 한다. 파랑 담배 수령부터 카빈 소총 관리까지 이사종계가 맡는다. 중대본부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파견대도 챙겨야 한다. 우리 중대의 파견대는 세 군데나 있다. 전방에 양구지역의 응아리가 있고 후방에 다무리가 있고 대대 뒤에 멀리 보이는 산꼭대기인 방태산에도 우리 병력이 있다. 담배 한갑으로 여기지만 정확한 일보를 서무계에 확인해서 수령하고 군복은 물론 군화 및 세변 비누까지도 인원수에 맞는 육군 정량을 지켜야 한다. 특히 병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모포나 군화 같은 외부 유통이 가능한 물품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 당부를 하면서 백준 병장은 착한 사람이니 둘이 서로 형제처럼 지내면서 군대 생활을 하라고 유언 같은 당부를 해주었다. 그날부터 이미남 이병은 창고에서 장부와 현물 숫자를 확인 대조하고 청결 유지하는 일을 시작했다. 낮에는 일과 시간이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았다. 사수인 배익준 병장은 여자같이 섬세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친동생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중대에는 사나운 인간들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다. 군대는 다 그런 것이라 여기고 견뎌내야 한다고도 해주었다. 특히 경상도 출신의 고참 상병들을 조심하라고 했다. 아부까지는 안 해도 약점 잡히거나 공연한 실수를 하지 말라고 했다. 이틀에 한 번씩 화랑 담배를 받아서 배급을 주어야 하므로 모든 병사들을 상대해야 했고 이미남 이병부터 먼저 이중대에 와 있던 병사들은 모두 전입 고참이라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대에서 사무실 요원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내무반의 일반 소대 교육이나 작업에 해당이 없거나
열애를 하게 된다는 것도 알았다. 그만큼 중대본부, 특히 서무계와 이사종계는 소대원들과 부딪힐 수 있는 요소가 많았다. 특히 이사종계는 각종 보급품과 연관되어 압력도 있고 질투도 유발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때 이광태 이병이 잠깐 할 말이 있다면서 창고로 찾아와 이미 이민남 이병도 보아서 알겠지만 우리가 가장 외로운 쫄병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대구에서 공부도 많이 못했고 공원에서 여자들을 괴롭히다가 군대에 왔는데 이민남 이병은 대학에서 공부하다 왔으니 우리들이 한 명 또는 두 명씩 전입한 이병들을 하나로 묶어 동기로 지내자고 하였다. 지난주에 사회에서 전신전화국 근무 경력 있고 결혼했다는 기혼자인데 홀로 전입하여 운영계 조수가 되어 사무실에 함께 근무하게 된 윤병설 이병까지 여섯 명을 동기로 규합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 경상도 대구 부근 출신으로 14명의 전입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들을 식당에 모아놓고 이민남 이병이 한마디로 연설이라도 해서 군기를 잡아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오늘 안 그러면 앞으로 그들이 단체로 우리들을 올라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민남 이병은 알겠다고 바로 대답해주고 중대본부 사무실에 들어가 서무계 조수인 강성호 일병에게 물었다. 강일병님, 오늘 새로운 전입자 있습니까? 어떻게 알았지? 이제 이민남 이병님의 쫄병들이 무더기로 들어오는구나 하는 것이었다. 일보 잡으려면 신상카드도 필요한데 보여주세요 하며 전입사병 명단을 요구했다. 명단을 보니 우선 생년월일이 눈에 들어왔다. 모두 생년은 같았지만 생일이 이민남 이병보다도 대부분 빨랐다. 더구나 모두 같은 고등학교 출신들이니 그들이 전부 동창생들이고 친구들이고 단체로 한 부대에 왔다고 여겨졌다. 오후에 강성호 일병이 본부 중대에서 대대장 전입신고를 마친 병력 14명을 2열 종대로 인솔하여 중대 앞마당에 정렬시키고 인사계의 구령으로 중대장님께 신고식을 마쳤다. 내무반장이 고향 후배 왔다고 단풍 하사들까지 반색하는 것이었다. 이윽고 내무반 배치와 관물 정돈을 끝내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갈 때 이광태 이병이 식당으로 집합시켜두고 이민남 이병을 불렀다. 이민남 이병이 식당에 가보니 바짝 긴장된 얼굴들로 얼어붙은 듯이 서 있었고 그 앞을 왔다 갔다 하며 당시 5분 대기조를 하고 있던 부산 출신의 김승열 이병이 겁주듯이 훑어보고 있었고 서울 출신이라는 고학님 이병은 잔뜩 인상을 쓰며 째려보고 있었고 동두천에서 미군들 상대로 술장사를 하다 왔다는 김승호 이병은 웃으며 서 있었다. 이광태 이병이 구령을 붙여가며 차렷 열중시어를 몇 번 시키더니 여기 있는 우리가 바로 너희들의 직속 상관인 셈이다. 계급은 같은 이병이지만 우리들이 바로 너희들보다 먼저 군대에 오신 전입 고참이란 말이다. 그리고 여기 이민남 이병이 중대본부에서 보급 행정을 맡고 있으며 우리 동기들의 대표이다. 너희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으니 잘 듣기 바란다. 라고 안내를 하더니 이민남 이병에게 눈짓을 보내왔다. 입술을 꽉 무는 것이 꽉 밟아주라는 것 같았다. 이민남 이병이 가로 서 있는 14명의 일열 횡대 앞 한가운데 서서 모두 눈동자들을 맞춰보고 나서 말을 시작했다. 자, 우선 긴장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과 같은 동갑내기 동기라고 말하겠다. 라고 말하자 신병들은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고 이광태 이병이 인상을 팍 쓰면서 무슨 말이냐? 고 묻는 것 같았다. 다른 동기들도 놀라는 표정이었다. 이민남 이병은 이어서 말하기를 실제로 오늘 너희들이 오기 전에 너희들 명단과 신상카드를 보았다. 이 중에는 나보다 생일이 빠른 사람도 있다. 라고 말하는데 고학님 이병이 이민남 이병 곁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이민남 이병은 고학님 이병에게 아직 내 얘기 안 끝났다. 저리 가 있어라. 라고 하면서 말을 이었다.
너희들을 안내 지도할 임무를 맡은 우리 동기들은 너희들보다 두어 달 먼저 전입했다. 나이는 같지만 여기는 군대이다. 마음으로는 친구일 수 있지만 군대이기에 그런 감정은 접어두고 두 가지만 부탁하고자 한다. 첫째, 너희들은 모두 경상북도 한 고향, 한 고등학교 출신들이다. 모두 덩치도 좋고 멋진 육군 통신병들이다. 그러나 군대 내무반 생활은 집이나 학교, 그리고 동창회가 아니므로 절대로 고향이나 출신지를 의식해서 패거리가 되면 안 되겠다. 제대할 때까지 너희들 14명과 우리들 사이에 동기나 고향으로 갈라져 폭력이나 무력에 의한 패싸움이 없기를 바란다. 우리 동기 중에는 바로 너희들과 같은 경상도 출신도 있고 나는 고향이 전라북도 군산인데 사람들이 전라도 출신이라고도 한다. 그러니 절대로 출신지를 갈라서 부대를 동강내거나 패싸움 같은 것이 생기면 안 되겠다. 그리고 둘째는 여기 이 중대에는 현재 고참 일병들이 식기를 닦다가 막 우리들이 인계받은 정도로 신병이 1년 넘도록 없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생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지나면 바로 우리들이 최고참들이 되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도 보람이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많이 고생하고 많이 맞기도 하겠지만 너희 모두 논산훈련소 출신이니 장래 대한민국 육군이 지향하는 바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논산훈련소가 얼마나 육군을 좋아지게 하려고 노력하는지를 충분히 느끼고 여기에 왔을 것이다. 이제 군대에서의 구타는 금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때리면 맞는 것은 우리까지만 하자. 절대로 우리보다 늦게 군대에 왔거나 계급이 낮은 쫄병들을 때리지 말자. 이 두 가지 약속만 지켜준다면 나는 제대하는 날까지 여러분들과 우리 아래 사병들이 육군 정량을 책임지는 보급 행정을 실현시켜보고자 하며 그렇게 약속할 것이다. 너희들도 그렇게 약속할 수 있겠나? 라고 말을 마치자. 예,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민함 이병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약속할 수 있겠나? 하고 물었더니 모두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답을 하는 것이었다. 드디어 모두 긴장이 풀리는 듯하기에 서로 악수를 하고 식당을 나왔다. 사병 식당이 떠나갈 정도로 우렁차게 대답 소리들이 울려 퍼졌고 그 소리가 함성처럼 이중대 사무실까지 들렸다고 했다. 그런데 이 분위기를 간파한 서묵의 이기준 상병이 이민함 이병, 여기가 군대이지 학교냐? 너희들 동기들이 군대를 개혁해보겠다고? 똑바로 잘해서 맞지나 말거라. 나는 내무반이나 소대 군기에는 무관하지만 너희 동기들이 이제 20명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행동한다면 바로 위에 고참들이 바보가 되는 심정이라도 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부디 군대 생활이나 무사히 하기 바란다. 라고 당부 겸 주의를 주는 것이었다. 일리 있는 말이라고 여겼지만 이민함 이병은 누군가 희생을 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날 저녁이었다. 사무실로 배치할 때 인사계 농담 속에 들었던 윤규현 상병이 창고로 찾아왔다. 참으로 인상이 고약하다고 생각되었다. 향암 이희간 작가님의 건빵 한 봉지 총 3번의 영상으로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주인공 이민함의 이병 시절 이야기로 시작을 하였고요. 다음 시간은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개될 예정이니 소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